무게와 강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되었다는 점은 강성 부분에 있어서 이미 충분한 검증이 되었다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첫 번째 신차로 제네시스 GV80이 출시가 되었죠. GV80은 고가의 프리미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판매량의 목표 80%를 이미 사전 계약을 통해서 판매하는 기염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시 전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는데, 출시 후에는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자로 3월경에 3세대로 풀체인지 되는 G80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GV80에 이어서 G80의 소식도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어느덧 벌써 5부의 소식을 전달하게 되었네요. 지난 4부 영상에서는 3세대 G80에 새롭게 적용되는 3세대 프리엄 플랫폼의 소식과 새로운 핸들 디자인을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크기는 현행과 거의 비슷한데,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15mm가 낮아지고 더욱 역동적인 자세로 출시가 될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었죠. 신형 G80에 장착될 새로운 핸들 디자인도 알려드렸습니다. GV80 핸들 디자인이 출시 전에 무척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G80의 핸들 디자인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반응을 보게 되면 호불호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G80과 GV80의 핸들 디자인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 느낌이 상당히 다른데요. GV80 핸들이 실제 차량에서 공개가 되고 예상보다 괜찮다는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3세대 G80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번 5부 영상에서는 G80에 새롭게 적용되는 신기술의 핵심이죠. 경량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GV80 시승회에 참가해서 디자인을 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했던 부분이 바로 외부 소재였습니다. GV80에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된다고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시승 장소에서 마치 저는 수박을 두드려 보는 것처럼 두드려보고 또 자석도 붙여보았는데요. 기존 제네시스 차량과 달리 도어 쪽 소재에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에서 경량화는 무게를 줄이고 민첩한 운동 성능을 제공하는데, 경량화 부분에 한층 신경 쓴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 따르면 G80의 경우도 1열과 2열 도어 부분에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되면서 경량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앞과 뒤에 총 4개의 도어가 있죠. 알루미늄 소재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최소한 이 부분에서 몇십 킬로의 무게 절감이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는 특성에 있어서 가볍고 또한 진동에 강하죠. 하지만 강철보다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충돌 사고 등에 대해서 걱정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께를 늘리게 되면 강도가 한층 높아지죠. 따라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경량화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최신 기술력을 자랑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새롭게 출시될 3세대 G80의 브레이크 소재에 있어서도 경량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사실 잘 달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죠. 원하는 시점에 잘 멈춰야 한다는 점인데요. 브레이크 시스템 영상을 보시면 중앙부에 원형처럼 생긴 부분이 바로 디스크, 로터라고 하죠. 그리고 그 디스크를 잡아주는 캘리퍼 부분이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주철 재질을 사용해야 되죠. 국내 차량의 경우 대부분 주철 재질의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3세대 G80은 주철 재질이 아닌 듀얼 캐스트 소재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개의 다른 소재를 적용하기 위해서 주조된 철에 알루미늄 주조를 더하는 방식으로 제조가 되었습니다. 소재의 변경만으로 바퀴 한 개당 약 2.4km 정도의 경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바퀴가 총 4개죠. 소재의 변경만으로도 이 부분에서 10kg 정도의 무게를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 룸을 열면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쇼업쇼버의 재질도 변경되었습니다. 대중 차량인 소나타나, 그랜저, 펠리세이드의 경우 엔진 룸을 보시게 되면 쇼업쇼버 재질 부분이 주철로 되어 있죠. 하지만 G80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까지 흡수하는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소재의 변경과 함께 쇼버의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이전보다 앞쪽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차량의 경우 전면유리 바로 앞쪽에 쇼버쇼바가 위치하기 때문에 3세대 G80은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면 쪽으로 위치를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빠른 도로의 피드백과 함께 운동 성능까지 한층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100마디 설명보다도요. G80 런칭 시에 시승을 해보고 느낀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과 관련된 하체에도 무게를 줄이기 위한 알루미늄 소재가 대거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크로스 멤버나요? 관련된 소재도 알루미늄이 적용되었습니다. GV80 클럽에서 공개한 3세대 G80의 하체를 보면 알루미늄 소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게와 강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되었다는 점은 강성 부분에 있어서 이미 충분한 검증이 되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이런 부분에 적용하게 되면 특성상 진동까지 낮춰주게 되죠. 분명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부에서 볼 수 있는 크로스 멤버, 로어암, 어퍼암 등에도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되면서요. 무게를 더욱 감량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전 계약이 진행된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1.6 엔진 기준으로 15.8km의 연비 조건에 부합해야 되는데요. 실제 15.3km로 사전 계약 도중 판매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전 계약 첫날에 18,000대가 넘으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신기록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하루 뒤에 판매가 중단되다니 안타깝지만 흑역사로 기록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소렌토 1.6 하이브리드 차량에 알루미늄 소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다면요. 연비 조건에 충분히 부합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겠죠. 로우암 등의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한 사례는 중급 이상의 차량인 소나타나 그랜저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하위 차량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크로스 멤버를 포함해서요. 하체에 알루미늄 소재를 대거 적용한 것이 바로 3세대 G80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면서 무게 배분까지 한층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량화를 위한 제조사의 고민은 한 발 더 나아서 실내의 소재에 있어서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량의 접착제라고 할 수 있는 실내의 소재도 변경이 예상되는데 탄산칼슘에서 코팅된 탄산칼슘과 글라스 버블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일황유가 실내에 있어서도 무게를 약 37% 정도 줄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내의 무게만 줄여도 한 3kg 정도 이상을 줄이게 되죠. 경량화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한층 신경 쓴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경량화를 위한 물리적인 노력 외에도 고성능 차량에서 볼 수 있었던 액티브 에어플랫, 즉 액티브 그릴 셔터라고 하는데요. 엔진의 상태와 속도에 따라서 범퍼 그릴 안쪽의 덮개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엔진의 냉각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 시동을 걸었을 때는 사실 엔진이 차가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시키게 되면 엔진을 좀 빠르게 데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겠죠. 또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부분들이 오히려 저항을 만들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에어 셔터가 닫게 되면서요. 오히려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연비가 중요한 하이브리드 차량에선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진화된 지능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도 연비를 절감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한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3세대 G80은 경량화에 있어서 얼마나 무게를 줄일 수 있을까요? 공차 중량이 1500kg인 세단의 경우 5% 경량화 진행되면 1425kg가 되죠. 이런 경우 연비가 1.5% 정도 향상이 되고요. 동력 성능에 있어서는 4.5%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 시 4.5%의 충돌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아닌 정말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세대의 G80의 공차 중량이 한 2톤 정도 조금 안 되는 무게였는데요. 동급 대비 차량과 비교하거나 또는 수입 경쟁 차량들보다 무겁다는 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톤에 한 5% 정도면 100kg 정도 되죠. 앞에서 알려드렸던 뭐 도어 부분,
하체 부분, 쇼곱쇼바, 뭐 실러 이런 광범위한 부분에 경량화가 적용되면서 훨씬 높은 수준의 경량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결과 현행보다 100kg 이상 경량화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무게를 크게 절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편의사항이 대폭 적용되었죠. 한편으로는 무게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원인을 제공했을 것 같은데 이전 세대보다 한 100kg 정도 감량되어서요. 아마 제 생각이라면 한 1900kg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게를 경감하게 되면 가속력이 향상이 되죠. 그리고 경쾌한 코널링과 제동거리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연비와 동력성도 그리고 안전 충돌이죠. 등에서도 크게 향상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G80은 언제 출시가 될까요?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에 의하면 3세대 G80이 스위스에서 매년 개최가 되는 모터쇼를 통해서 글로벌의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제네바 모터쇼는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깐깐한 유럽 시장에 모델을 넓히는 제네시스 입장에서 사실상 사활을 건 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은 이렇게 글로벌 모터쇼에서 선보이고 국내에 출시되는 경우가 보통 한 달 이내에 정식 출시가 되었었죠. 국내에 예상해 볼 수 있는 출시 시점은 3월 중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출시 일정과 관련돼서 G80도 지난해 여름에서 올해로 일정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1월에 출시한 GV80도 여러 번 출시 일정이 변경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3월 중후반에 출시될 일정은 연못구름의 추정 일시 정도로 가볍게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커지면 실망감도 커지는데요. 브랜드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3세대 G80의 소식이 궁금하시면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G80 클럽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부 영상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신형 G80의 디자인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